세 번째 강의를 간단하게 인폼드 스트레치입니다. 쭉 살펴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별도로 다시 좀 더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러니까 인폼드 스트레치인데 인폼드 스트레치는 어떤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스트레치 알고리즘을 수립하고 스트레치 액션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디 서치와 에스타 서치. 에스타 서치가 우리 주된 목적이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서치에 대해 용어를 몇 가지 배웠었죠. 그죠?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구성, 세계의 구성,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액션과 코스트, 석세서 펑션, 액션이죠. 그죠? 그리고 스타트 스테이트와 골 테스트. 서치 트리에 대해서는 노드와 노드 그리고 서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아크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았었고 그리고 플랜은 항상 코스트가 뒤따른다는 거. 그렇죠? 코스트는 sum of action cost. 그렇죠? 액션을 취할 때마다 발생하는 코스트의 합계. 그것이 어떤 플랜에 대한 코스트이고. 서치 알고리즘은 서치 트리 그죠? 그리고 프린지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배웠었죠. 프린지는 결국 unexplored node. 그죠? Q라 생각하면 first in, first out. 혹은 last in, last first out. LIFO나 FIFO 이런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팬케이크 플로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몇 개를 뒤집느냐. 그죠? 몇 개를 뒤집어서 어떤 상태로 가는 거. 이것을 이제 팬케이크 프로블럼.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를 갖기 위해서 몇 개를 뒤집어야 될 것인가,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하죠. 이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개를 뒤집으면 될 것인가. 이건 두 개만 뒤집으면 되고, 이거는 네 개를 통째로 뒤집으면 되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한 번만에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몇 차례를 나눠서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적게 적은 수의 팬케이크를 뒤집어서 이 모양을 만들 것인가? 결국 이것도 서치 알고리즘이죠. 그죠?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78년도 이러한 사람들이 제시했던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래프 역시도 이렇게 코스트와 더불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루마니아 지도를 작성한 것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3이 되죠. 세 개를 뒤집으면 이 모양이 나온단 말입니다. 위에 세 개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루마니아 지도 같은 형태가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상태에서 어느 한 상태로 가는 어떤 우리가 경로도 또 찾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럼 위에 거 두 개를 뒤집어서 이렇게 되거나 세 개를 뒤집어서 이렇게 되거나 네 개를 뒤집어서 이렇게 되거나 그죠? 두 개, 네 개 코스트가 2고 4가 되죠. 여기서 다시 또 어떻게 되나요? 세 개를 뒤집었죠? 세 개를 뒤집어서 이 모양이 되고 또한 두 개를 뒤집고 아니죠. 이 모양이 되려면 네 개를 다 뒤집어야 되겠네요. 네 개를 통째로 뒤집어서 이 모양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요 모양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결국 이렇게 트리 구조 형식을 설치 트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 이 경우 여기서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처음에 네 개 뒤집고 그 다음에 세 개를 뒤집어서 총 코스트가 7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코스트가 7 이하인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1Q라고 해서 우리 지난 마지막 페이지였죠. 이 페이지가 서치 알고리즘은 프린지 스트레이트지와만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프린지 스트레이치라고 하는 것은 끝점이죠. 프린지는 끝입니다. 끝부분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depth first로 할 것인가.
브레스트 펄스트로 할 것인가, 뭐 그리디로 할 것인가, 뭐뭘 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은 결국 이 프린지, 그러니까 프론트 라인입니다. 프론트 라인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이 uninformed search였습니다. 그죠? uninformed cost search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uniform cost search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럼 이제부터는 informed, 이번 시간에 informed search입니다. informed search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죠. 이전에 uninformed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뭔가를 해나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건데, 그것이 heuristic. heuristic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이 이번 수업에 등장합니다. 자, heuristic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와 어느 한 상태가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한 추정입니다. 그 추정을 나타내는 function이죠. 어떤 특정한 search 문제를 위해서 구한된 거고, 이것은 informed search 개념에서만 적용됩니다. uninformed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죠. Manhattan distance, Euclidean distance, 이건 직각으로 가는 거죠. Manhattan distance, Euclidean은 사선, 그러니까 삼각형의 빗변과 같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Manhattan distance, Euclidean distance. 그 휴리스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드에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부카레스트죠. 그럼 아라드에서 부카레스트까지의 직선 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366. 부카레스트에서 부카레스트까지는 제로죠. 목적지니까. 그리고 다른 도시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휴리스틱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휴리스틱 펑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지까지의 벗어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이탈한 팬케이크의 수와 같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이제 그리디 설치인데, 그리디 설치는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죠? 예전에도 공부했었는데 아라데사, 다음에 12U와 티미소아라와 제린드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이 12U, 따라서 12U로 가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것은 바가라스, 더 가까운 것은 부카레스트, 이렇게 부카레스트 오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눈앞에서, 그리고 전체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당장 앞에 보이는 것들 중에 선택 가능한 옵션들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디입니다. 이 잘되면 잘되는 좋은 건데, 이 잘못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전혀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되면 이렇게 바로 찾아올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목적지만 빼고 다른 데는 다 찾아보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A-star search가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제 A-star예요. A-star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uniform cost search와 greedy search를 합쳐놓은 것이 A-star입니다. UCS, uniform cost search,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것과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greedy search를 생각해가지고 그 두 개를 합친다. 어떻게 합치는지 볼까요? uniform cost는 패스 코스트 개념이었고, greedy는 global proximity 혹은 forward cost라고, backward cost와 forward cost. backward cost는 지난 지금까지의 어떤 상태까지 나아가 오는데 필요했던 총 비용, 그리고 forward cost는 앞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 그것을 합쳐서 전체 비용을 개념 잡는 건데, 지금까지 누적된 비용을 GN,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수정치죠. 이거는 H of N입니다. G는 실제 비용이고 H는 추정 비용이 되죠. 포워드니까죠. 따라서 FN은 G of N과 H of N을 합친 것입니다. 먼저 스타트에서 A로 갑니다. 그죠? 목적치는 G죠, 그죠? 근데 휴리스틱 값이 다 나와 있어요. 휴리스틱 값은 각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추정 비용입니다. 실제 비용보다 반드시 같거나 적어야 되죠. 실제 비용보다 더 커버리면 이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1. 이번에 휴리스틱이 5가 되고, 다음에 휴리스틱 6이 되고, 실제 비용은 1이 되고, 휴리스틱 비용은 7이 되고,
SABC로 왔네요. 전형 또하기 왔죠. 이번에는 여기서 A로 왔다가 A에서 E로 가는 거. 그죠? 1이 되고 실제 비용은 1이고 8이고 그죠? G값은 8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1이고 3이고 따라서 D에서의 G값은 합해서 4가 되고 남아있는 휴리스틱 값은 2가 되니까 F값은 4 더하기 2에서 6이 되죠. F값은 여기서 다시 G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A스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몇 차례 공부를 했었죠. 공부를 했었고 또 별도로 또 조금 더 설명도 아마 별도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는데 이건 별도 에피소드로 다 설명을 합니다. 자, 애드미스블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우리가 했었죠. 그죠? 애드미스블, 인애드미스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옵티멀리티가 깨지는 휴리스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리스틱 H값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값보다도 더 크게 되어버리면은 그때는 이 애드미스블 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애드미스블에 대한 증의입니다. 애드미스블 H of N은 H 스타 스타는 항상 옵티멀 한 겁니다. 옵티멀 한 것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고 0보다 커야 된다. H 스타 of N은 true cost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불하게 될 비용이 이제 H 스타 of N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는 비용은 실제 비용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했었죠. 이것도. 이것이 여기까지 오는 데가 15, 4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A스타 스티는 우리가 뭐 이전에 여러 차례 다뤘으니까 뭐 그렇게 별도로 더 설명을 그래도 좀 확인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A스타에 대해서는 돌려보고 자 빨리 지나갔는데 A스타는 별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Property of A스타는 Uniform Cost가 이렇게 되고 A스타는 이렇게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검색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투어 역시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UCS는 쭉 엄청 넓은 면적을 다 검색하게 되니까 메모리가 CPU 자원이나 컴퓨팅 비용이 굉장히 높게 되고 A스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길쭉한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디 방식에서 얘가 여기까지 오는 것을 지금 본 방식이고 유니폼 코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오게 되고 A스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A스타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것이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 스피치 레코그니션 등등에 쓰이는데 그냥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A스타는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팩맨에 대한 비디오 맨 예시가 있으니까 그건 실제 수업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애드미스블 그러니까 A스타에서는 나중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애드미스블한 휴리스틱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됩니다. 이 애드미스블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된다는 거 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art state, action, goal state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CS와 tile 등등이 수업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미리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주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대충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H 이제 휴리스틱 값을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 스타트 스테이트고 이게 골 스테이트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퍼즐을 지금 휴리스틱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렇죠? 스타트 지점의 휴리스틱 여기에 휴리스틱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것들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 수업은 A스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